항공은 화훼 산업에서 주요 수출 품목인데요. 그동안 로열티 지불은 농가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신품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신비디움 재배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종 선택입니다. 품종은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품종은 중대형으로서 크기가 크고 약간 색깔은 적색이나 황색계로 진한 품종을 선택하시고, 내수용 품종은 수출 품종과 달리 좀 더 작은 크기의 중소형종으로 하시고요. 색깔은 화사하고 연하고 밝은 그런 색상이 좋습니다. 신비디움의 품종은 꽃의 색에 따라 황색계와 자주색계, 백색계와 분홍색계, 그리고 녹색계로 구분합니다. 황색계는 중국인들이 불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 수출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선명한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설판을 가진 골드선입니다. 잎 길이는 71cm이고 80cm의 꽃대에 꽃이 15개 정도 달립니다. 꽃의 크기는 8cm 내외의 중형종인데요. 둥근 꽃이 10월 중순에 개화하며 꽃이 많이 달리고 조생종 중에서도 빨리 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여름 고온기에 고랭지에서 재배하면 꽃도 빨리 피고 상품성도 좋아지는데요. 재배할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합니다. 오렌지 볼은 노란색 꽃잎 바탕색에 주황색의 굵은 선이 있는 투톤의 꽃색이 특징인데요. 잎 길이는 79cm이며 72cm 정도의 꽃대에 꽃이 11개 정도 달립니다. 7cm 정도의 컵 모양 둥근 꽃이 피는 중형종인 오렌지 볼은 12월 하순에서 1월경에 개화하는데요. 생육기에 광이 충분한 곳에서 재배해야 잎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이트 레몬, 브라이트 이브닝, 옐로우 이브닝, 옐로우 프린세스, 골드스타 등이 있습니다. 자주색계는 황색계와 같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의 기호성도 매우 높은 품종입니다. 뷰티 프린세스는 진 자주색 꽃잎에 약한 줄무늬가 있는 품종인데요. 잎 길이는 65cm이며 48cm의 꽃대에 꽃이 12개 정도 달립니다. 꽃의 크기가 7cm 정도로 중형종에 속하는 뷰티 프린세스는 10월에서 11월 하순에 꽃이 피며 꽃이 오래 피고 꽃대 수가 많으며 초세가 늘어지지 않아 재배 관리와 수송이 편한 품종입니다. 또 꽃대가 잘 늘어지지 않아 지주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한 자주색 꽃잎과 설판이 매력적인 퍼플스타입니다. 잎 길이가 90cm이며 78cm의 꽃대에 꽃이 11개 정도 달리는데요. 꽃의 크기는 8cm로 중대형종입니다. 꽃대가 길고 잘 발생하는 퍼플스타는 10월 상순경에 개화하는 중생종 분화 품종인데요.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꽃색이 연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퍼플 프린세스, 레드선 등이 있습니다. 백색계는 주로 절화용으로 사용되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흰 꽃잎에 진한 분홍색 설판을 가진 이 꽃은 웨딩 페스티벌입니다. 잎 길이가 84cm이며 꽃대가 75cm로 꽃이 10개 정도 달리고 꽃의 크기는 화폭이 8cm인 중형종인데요. 초세가 강건하고 꽃대 발생이 많으며 둥근 꽃이 많이 달립니다. 그 외에도 화이트 프린세스, 프리티 페이스, 허니걸, 화이트걸, 러블리 화이트 등이 있습니다. 분홍색계는 그동안 수출 상대국의 기호도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스카이핑크는 분홍 바탕에 적색 무늬의 설판이 있어 진한 분홍빛을 띠는데요. 잎 길이는 66cm이며 53cm의 꽃대에 꽃이 11개 정도 달립니다.
꽃의 크기가 6cm 내외의 중형종인 스카이핑크는 12월 하순경에 개화하는데요. 고온에서 꽃색이 연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한 분홍빛의 바탕색이 화사한 샤이니 핑크입니다. 잎 길이는 93cm이며 80cm 정도의 꽃대에 꽃이 19개 정도 달리는데요. 꽃의 크기가 9cm 정도인 중형종으로 초세가 강건하며 꽃이 많이 달리고 1월 중순경부터 개화합니다. 특히 개화기에 12에서 15도의 서늘한 온도에서 재배해야 꽃의 색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외에도 핑크 글로리, 핑크 스마일, 드림 하모니 등이 있습니다. 녹색계는 수출 상대국에서 선호하는 색이 다양해지면서 육성된 품종입니다. 그린볼은 노랑빛이 도는 연두색 꽃잎에 연한 노랑색 설판이 있어 화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잎 길이는 88cm이며 66cm 정도의 꽃대에 꽃이 13개에서 15개 정도 달립니다. 꽃의 크기가 9cm 정도인 둥글고 큰 꽃이 1월 중순경에 개화하는 중대형종인데요. 지나친 고온에서는 꽃색이 연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그린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생종으로서 일찍 출하할 수도 있고 화색이라든가 자람차 이런 것이 모두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외국 품종이 못지않게 영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키울 생각입니다. 신비디움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비디움을 재배할 때 수출용인지 국내 소비자용인지를 고려해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 농가 소득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